오빠로 정상으로 둘레길로 안 오고 바로 정상으로 가는 루트로 가고 있는데 둘레길로 갈 뻔했어요. 생각보다 빡세요. 길이 경사도 있고 그래도 시간이 지금 3시가 훌쩍 넘어서 어쩔 수 없이 다이렉트하게 곧바로 오고 정상으로 가겠습니다. 힘내. 진심이야?
잠깐 누웠다가 잠들었어요. 한 1시간 반? 꿀잠 자버렸네. 침낭까지 이렇게 덮고 자버렸습니다. 이제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바람이 아주 세게 부네요. 밖에 한번 나갔다 오고 간단히 밥을 먹고 맥주도 먹고 한숨 자겠습니다. 근데 지금 텐트를 파괴 텐트를 챙겨와 버려가지고 바람이 다 들어와요. 다음에는 동계 텐트로 가져오겠습니다. 잘랐는데 이것저것 꺼낼 거니까 육개장이랑 맥주랑 프레미아 샐러드랑 짜잔 김밥. 너무 많나? 너무 많나? 이거 완전 처음 써봐요. 발을 챙겨갖고 집어넣고 이게 850인가? 800ml랑 1200ml 두 개가 있더라고요. 먹는 양이 많아서 1200으로 샀는데 800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네. 먼저 물을 넣어주고 기둥 거는 것 같은데? 알 수가 없네. 모르겠어, 잠가. 오, 뭐야, 끊는다. 우와, 뭐야. 오, 따뜻해. 이렇게 놔두면 김밥도 따뜻해질라나? 김밥은 좀 차게 먹어도 되겠죠? 완벽하게 덜 익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. 이 정도면 괜찮다. 맛있어. 와, 진짜 맛있다. 와, 이게 무슨 일이야. 좋아. 와, 좋아. 짜잔. 와. 너무 맛있다. 산속에서 먹으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군대에서 행군하고 먹는 기분? 와, 너무 맛있어.
또 완전 육개장은 아니지만 또 육개장이어서 역시 고생하고 먹는 밥은 진짜 맛있어. 사서 고생하긴 하는 건데 약간 배고프고 춥고 하니까 더 맛있네. 열심히 살아야겠다. 열심히 살아야겠어. 이게 진짜 마지막 음식인데 뭐였지? 크레미아 샐러드. 와, 진짜 너무 행복하다. 아, 네, 지금 밥도 다 먹고 맥주도 먹고 이빨도 닦고 야경도 보고 오늘 하루 일정이 다 끝나서 이제 자보려고 하는데, 그래서 일출을 좀 보는 쪽으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만 자보겠습니다. 꿀밤.